뜻살. 좋아요. 그럼 다시 맛있는 문제 해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제 표준화 기구 8859, ISO 88591을 볼 때마다 그것을 코드 페이지 허이오시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혐오스러운 종류의 혼란이었다. 그래서 국제 표준 기구는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드 페이지라는 개념을 없애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를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 만들 수 있을까? 모든 언어를 위한 범용 코드 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국가 정부들이 망칠 수 없는 것. 하지만 다음에 보여줄 슬라이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게 그것을 망칠 수 있었는지. UTF-16의 원리는? 이 문제는 몇몇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바스크립트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ADA에서 방어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면 넓은 문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조각이 16비트였다. 16비트는 56,536 가지 다른 글자를 얻을 수 있다. 세상에 쓰인 모든 것을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샴숙비트로 인코딩하고 삶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유일한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추측을 해볼게요. 이건 사람들이 미리 슬라이드를 읽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추측해볼까요? 보시다시피 거의 명백하게 안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해. 이 문제에 대해 중국 고전학자와 논쟁을 벌였고 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GB18030 표준 가위는 $87,000이며 그것은 단지 중국어 문자일 뿐이다. 물론 중국 글자는 일본 글자와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다른 정렬 순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으며 나중에 그 특정 표준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요, 말하자면 65,000보다 큽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에 부딪힙니다. 문자들, 인코딩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가변 너비 인코딩이란 우리가 바이트 스트림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첫 번째 바이트가 하나의 글자를 설명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서가 있을 거예요. 이모지가 표시되는 것과 그 다음에 뭔가를 할 두 바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가 문자수, 바이트 수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이었다. 사람들이 제안했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오늘날에도 문자열의 길이가 바이트의 길이라고 가정하는 프로그램들을 여전히 찾을 수 있습니다. C 언어로 프로그래밍할 때 strlen 함수를 요청하면 null 문자를 만날 때까지 바이트 수를 센다. 이것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글자 너비가 될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글자를 차지할지 말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목록에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못 봤습니다. 물론 아랍어에는 나는 내 자음을 하고 있어, 모음이 그 위에 위치한다, 자음과 모음 두 글자가 있다, 터미널에서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했나, 아나 몇 개의 글자가 있나요? 두 개. 그걸 인코딩하는데 몇 바이트가 필요했나요? 아마도 네 개. 이 세 가지 사이에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해독해야 하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바로 표현 길이입니다. UTF-16은 몇몇 흔한 플랫폼의 표준입니다. 대부분의 윈도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UTF-16을 사용하므로 파일을 생성할 때 파일 이름은 UTF-16으로 인코딩됩니다. 디스크. 그러니까 만약 당신이 한 윈도우 박스에서 다른 윈도우 박스로 파일 공유를 한다면 파일들은 UTF-16 형식으로 전송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90년대 초 모두가 UTF-16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